네, 안녕하세요. 청취자입니다. 다름이라 제가 그 선덕면제 그 대형 차관이죠. 차호관 하나 갖고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보셨다가 강창구적으로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다름이라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첫째. 예, 돌아가면서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건 진짜 상상 못해 그림을 잘 그렸어요. 밑으로 조금 내려오세요. 항상 그러면 우리 원대라면 다리 꼭 나요. 물가에 다리. 계곡에 보면 다리 같은 거를 또 이거는 이제 어디 판을 갈았네. 이제 나무 다리를 많이 한게 많은데 원대는 한번 보세요. 이 특히 이그 장군도 이게 시계 전쟁도거든요. 이 모형이 하나의 그말 보세요. 말도 선명하게 다 이게 얼룩말을 잘 그려놨죠. 말, 굽, 밭. 목 아주 잘 그렸고, 요것도 한번 보세요. 요것도 이제, 우리 한신장군이라 해가지고, 원대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요것도 말좀 보세요. 말도 진짜, 말 구배고 털까, 그, 시험, 털까장까지 정확하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꼬랑지부터 시작. 사람인데, 말이 살아있는 느낌. 사람이 움직이는 느낌. 이런 도자기는 명품이고, 이 소나무 한번 보세요. 소나무도 상당히 그, 잘 그렸어요. 이렇게 보면. 한 도자기는 좋은 거는, 느껴요. 그리고 이말 보세요, 말. 하나에 보면. 진짜 이게, 원대도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야 되고, 우리 선덕대도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그래야 이 좋은 도자기지. 이 그림이 너무, 뭐랄까, 질이 떨어지면은 좋은 도자기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뭐에 이건 뚜껑이, 보세요. 뚜껑도 이래요. 아니도. 뚜껑이 당초무늬하고 전지 화해문으로 넣었는데, 아주 그냥 파충, 전지화해문에다가 파초문도 넣고 아주 그냥 뚜껑도 아주 그 무겁고 아주 잘 그려서 길피 현상에다가 이거는 아주 그냥 정교하게 잘 그렸고 안에도 보면은 아주 그냥 깨끗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사각대첩이 됐거든요 여기가. 근데 안에도 표시를 안 내게끔 관용급은 거의 다 잘라 깨끗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보면 안에도. 그리고 이 안에 그 전지화해문식으로 해가지고 목단에다가 잘 지었죠. 그 다음에 제가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이 도자기는 시청자분들 없을 거예요. 야, 높이가 한 36cm 되네요. 이 뚜껑가장 하면은 한제 생각에는 한 2cm. 그러니까 기력이 큰데 아주 그냥 청아가 아주 진짜 보탬이네요. 이 보세요. 이 청아 200색, 200색이 아주 푸르게, 오리알같이 아주 푸르면서도 아주 그냥 정교하게 잘 그렸어요, 그림이. 요런 그림 방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만 보더라도 시청자분들 보면 요런 그림, 화해문을, 요런 그림을 보면은, 도자기의 그 품격을 알 거예요. 도자기라는 것은 이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태토도 좋아야 되고, 기형, 뭐, 모든 것이 다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 기물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심하고 손해가 보고 또 마음적으로 또 실망감이 큰 사람들이 많은데 항상 아이 청옥션은 제가 이거 표정은 앞으로 좋은 도자기를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팔관팔 우리 어차피 이 인사동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로 앞으로 오면은 다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앞으로 그 소장 가는 분들도 좋은 도자기 만나려면 진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좋은 도자기를 보야 공부가 많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굿도 아주 깨끗해. 굽도 테토도 좋고. 인위적으로 보세요. 한번 보죠. 아주 깨끗하고. 이거는, 선덕대, 똑 떨어지는 관용급 도자기, 명품.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도자기, 모형, 부품, 이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보면은 많이가 공부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자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어설픈 도자기는 쳐다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 그만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또 뭐, 오래되신 분들은, 뭐몇 년만 되신 분들도 워낙 수준이 올라가가지고 도자기가 항상 그 이상으로 이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설픈 도자기 쳐다보지 않고 좋은 도자기만 보면은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거, 이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지금, 전사 같은 거 아니면 물 전사, 아무튼 그 화학 그청 같은 거는 절대 안 들어야 되니까 이 피부가 너무 좋고 아주 상당한 좋은 귀물이니까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이거 자꾸 보시면은 좋은 도자기 만다는 거. 그래서 내가 갖고 나왔으니까 아무튼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매니아분들이나 좋은 도자기 만나가지고 나중에 부자 되라고 갖고 나왔으니까 항상 공부가 많이 돼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즐겁게 마음 먹었으면 좋겠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